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IBT 토플 공부에 꿀팁을 드리는 에듀파파의 IBT 배경지식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기법, Taylor's Scientific Management가 되겠습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과학적 경영기법, 그러니까 모든 것을 측정하고 계량화해서 일꾼들을 포상하고 또 벌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의 산업계를 전반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우리가 흔히 의사가 과학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어떤 간호사도 어떤 의사도 사람에게 주사를 놓을 때 오늘 주사는 아픔 스케일에서 7 정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픔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같은 체중에 같은 키의 사람에게 같은 양의 마취제를 주었어도 깨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의학에서는 계량화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의사는 의사, 과학자는 과학자, 우리가 별개로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테일러는 과학적 경영 기법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가 일하는 곳의 모든 일 공정들을,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하면 평가할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Taylor's Scientific Management 얘기 나올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그의 삽 이야기입니다. 일꾼들이 있고 삽질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50분간 삽질을 하고 10분간 휴식을 주는 그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을 삽질을 해야 이 사람이 일을 잘한 것이고 얼마만큼 하면 정말 포상을 받을 만큼 잘한 것이며 얼마만큼 하면 못한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이 사람은 정량의 삽을 만들었고요. 그게 테일러 셔블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공장마다 다르겠죠. 400kg의 흙을 운반을 하면, 삽질을 하면 일을 잘한 것이고 450부터는 포상을 주어야 하며 그 이하가 되는 사람은 벌을 주거나 해고를 시켜야 된다라는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외바퀴 수레라고 하죠. 윌베로, 바퀴가 하나 있고 손잡이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윌베로를 들고 다니는 일꾼들을 보니까 무거울 때 빨리 움직이고 안에 텅 비었을 땐 천천히 오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무거우니까 더 빨리 가고 수레가 비면 천천히 온다는 게 반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레가 비면 더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무겁고 힘드니까. 그리고 수레가 비면 더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꾼들이 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시간을 측정을 해서 하루에 이 사람들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라는 그런 측정 기준을 만든 거죠. 모든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하니까 일꾼들은 힘들었지만 공장주들은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실예로 테일러가 자문을 했던 한 공장에서는 일꾼들의 수를 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의 생산력이 600%나 향상된 거죠. 6배. 그러니까 테일러의 경영기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들 열광을 했습니다. 자, 물론 그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너무 일꾼들, 일하는 기계로 몰락시켰다, dehumanize, 기계와 기계 취급했다 라는 내용들도 나오게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테일러에 대한 지문들은 독해 그리고 통합형 글쓰기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히 알아두시고요. IBT Hackers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에 독해 지문을 찾아보셔서 배경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